작품의 중심을 잇는 스토리에 이게 증기선 윌리라는 1920년대 미국 애니메이션이고 미키 마우스가 출연한 세 번째 작품. 근데 미국 애니메이션 역사상 최초로 더빙이 된 그런 작업. 인지도가 좀 있죠. 막 월트 디즈니 영화가 나올 때 처음에 미키가 휘파람 불면서 막 이렇게 배 운전하고 그 영화인데 저 영화가 생각보다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잘 몰랐는데 지금 보면은 미키마우스가 주변 사람들을 되게 괴롭혀요.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. 근데 되게 사람들은 즐겁게 그걸 봤단 말이죠.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수를 위한 어떤 폭력성 뭐 그런 얘기일 수도 있고. 네.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고 작업을 했습니다. 여기 있죠? 잘 안 보이지만? 여기가 전시장이 생각보다 층고가 높다 보니까 이 작업실에서 엄청 컸는데 여기서는 많이 안 커 보이는 게. 그 과정 자체가 얼마나 개인적으로 공동작업인지의 차이가 가장 큰 것 같아요. 그래서 내용은 재밌는데요. 잘 편집해 주셨네. 네. 제작을 해주셨어요. 요 컬러, 요런 식의 옷의 컬러로 스텐실을 하면 글 쓰는 사람이 이 주변을 일부러 조금 튀어나와요. 그 다음에 밑에다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그 포스터를 뚝 붙여서 밖에 간 사람들한테 좀 신성이 있게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본가도 갑니다. 엄청나게 센 드라이인데 우리 강아지들 털 말리는 겁니다. 이게 엄청 빨리 말려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 뒤에서 수평 한 번만 봐주세요. 아직 그렇게 네. 들고 있어? 네. 여기는 괜찮은데. 지금 착장 이제 신발을 보호하려고 페인트로 부터
나온 것 같아. 그래도 몇 시간 안 걸렸는데 아 너무 힘들었다. 생각보다 에너지 소모가 크니까.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시선이 많이 감탈되게끔 해서 한 것 같아. 고생했습니다. 해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신 덕에 제가 또 용기 얻어서 앞으로 이 시리즈를 조금 더 확장시키면서 더 열심히 고민하면서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. 지금 뭐 준비한 인사말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제가 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떳떳하고 꾸밈이 없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쪽에 이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조금 이제 뭐 먹을 것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좀 드시고 그리고 또 잘 모르신 것 같은데 2층에 또 우리 아트조선에서 준비해준 제가 인터뷰 찍은 게 또 조금 있거든요. 그런 것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